14년간, 2002년부터 15년간 소득이 186억인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님,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합계를 네, 학계 이게 저 기억하지 주신 못하고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거를 제가 다 더해 놓은 겁니다. 186억인 건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예, 좀 구비를 하고 제가, 예, 그 2002년부터의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합산을 못. 제가 어떻게 더잘 압니까? 그럼 2002년도에 후보님은 1억 9,500, 배우자는 9억 9,200 이렇게 버셨어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보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이것을 제가 뻥튀기로 했거나 줄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더해 놓은 겁니다. 186억 소득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세전소득 그대로 합산액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세전소득. 예, 그다음에 서류상 세금 61억 낸거 인정하십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모두 합계액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주신 대로입니다. 나머지 금액 어떻게 쓰셨는지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13년 여가부 청문회 때 지적받은 이후 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자, 아니, 소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25억에 대해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아까 아니, 그거 위원장님께서 말고요. 제가 지금 묻는 큰 틀로 묻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186억 벌어서 세금 61억 냈어요. 나머지 돈 어떻게 쓰셨는지 지금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지난번에 2013년 여가부 청문회에서도 드린 것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고 오늘 청문회를 지나면서 재개됐었던 부분 부분의 시점에서의 의원님들의 지적에 답한 것. 후보님, 열심히 준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이것을 인정하시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금액, 125억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이 됐느냐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할수 있어요? 오늘 검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였느냐? 의원님, 제가 2013년 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2002년에 제 재산이 얼마였는지도 사실은 그 신고 대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를 제가 소비를 했는지는 소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계산이 가능한 제가 객관적으로 재산을 신고했었던 때부터 또 2013년에 그런 지적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산 신고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액수이기 후보님,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저 대해서는 과하다. 좀 제가 그냥 자연인일 때 벌은 것까지 내가 기억도 없는데 왜 묻냐? 뭐 그 이런 말씀이 말씀인 것 아닙니다, 같은데. 의원님. 의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 아니고. 지금 186억 벌은 것은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세금 61억 낸 것도 맞습니다. 나머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해외 몇번 나가셨어요? 정확하게 횟수를 세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68회 나갔습니다. 68회. 그런데 후보님께서 아까 환전 기록 전혀 없다고 그러셨어요. 말이 됩니까? 해외에 그냥 나가, 그 제가 원화 들고 환전 나가신 거예요? 기록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해외여행을 제가 할왜 때에는 이런 것들을 묻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의원님, 해외여행을 갈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현금 소지액을 분명히 밝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지 그렇게 해외여행,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 해서 제가 그때마다 환전을 해서 외화를 은닉하고 그런 일은 추후도 없습니다, 의원님. 자, 1분. 아까 환전 기록이 있느냐 그랬더니 많이 갖고 갔느냐 적게 갖고 갔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환전 기록이 있느냐 그랬더니 환전 기록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환전 기록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서 요구를 하셔야죠, 본인이. 환전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환전 기록을 자, 그리고요, 따로 기록하고 조금 있지 아까,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가 10억 원의 뭉칫돈이 2011년에 없어졌다. 그걸 좀 소명하라 그랬더니만 소명하셨죠? 예. 그 소명 다시 해보세요,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해에 제 계좌에서 10억 원이 저와 제 배우자의 계좌에서 모두 10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저와 제 배우자의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계좌로 늘어난 게 입금이 있다, 된 이거죠. 액수를 예. 제한이 그런데 그 해에 12억 벌었다니까요. 그 나머지로 아마도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을 했었고 제가 그 해에 12억을 벌었는지는 그 숫자도 제가 지금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 해에 소득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서 그 실 가처분 소득이 얼만지를 지금 일일이 다 이 암기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즉석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숫자에 잘 밝지도 않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하시고 아니 근데 지금 1분을 지금 더 드린 건데 아무리 이어져도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하시고 일단 후보자께서는 아까 그 정리된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차분하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 질문 때. 질문을 드리게 예. 자꾸 이제 답변하시는 중에 또 질문이 들어가니까 예. 막 꼬여가지고 지금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까 김민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예. 그 예. 의원님의 지적은 그 해에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저와 저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모두 합계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인출이 됐는데 네, 그것이 어디로 소요가 됐는지를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인출이 됐었던 것은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 정도가 맞고 또 그 당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신고된 분을 보니 금액이 추가가 된, 그 늘어난 것이 6억 5천여만 원 제가 으로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이 그래서 2억 5천 정도가 더 인출이 됐고 다른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2억 5천은 제가 그 해에 증액을 했었던 임대차 보증금 4억 5천에 2억 5천을 소요를 하고 나머지는 수입에서 충당을 한 것으로 소명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10억 원이 인출됐다는 그런 부분을 소명을 아까 이 문서로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